절치부심. 지금 거의 7년 만에 가왕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. 사실 그때 제가 나와서 팬분들이랑 이별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좋은 모습 마지막까지 보여주면서 이별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별 여행이 너무 길어지다가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네, 감회가 새롭고 네,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우리 모세 씨가 김수용 씨 알 것이다 나를 전혀 모르셨죠? 저는 그 연예인 야구로 알게 된 친구예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그 해외 원정 경기도 같이 갔었죠. 네, 가서 발 마사지도 같이 받았습니다. 네네. 아,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. 아, 이렇게 급등하다가 급락할 줄 몰랐어요. 예. 공백이 좀 있으셨는데요. 네네. 예,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제가 교통사고도 좀 크게 당하면서 교통사고 덕에 제가 어떤 희귀 질환을 알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. 다행히 발견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수술이 성대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네, 그런 수술법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회복이 된 겁니까? 80-90% 정도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예,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겠죠? 네네, 그렇죠?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수술도 하시고 했지만 아름다운 그 미성의 목소리는 여전하신 것 같은데요. 데뷔곡이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사랑인 걸 도토리 도도 불러주세요. 박수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.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피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. 사랑인 걸 하면 그냥 모세예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